똑똑해지셔야 돼요. 모든 눈에 띄는 대로 암기하고 기억하세요. 그렇게 정신건강 되찾으면 박수란 씨 따님, 박수란 씨가 지켜낼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제가 우리 경혜 지켜줄 거예요. 금영숙이랑 금영숙 딸이 우리 경혜 거 못 뺏게 제가 지켜줄 거예요. 초록색 2호선부터 외우세요. 구구단도 2단까지 암기해 놓으시고요. 네, 외울게요. 숙제 잘하고 있나 또 찾아와서 볼 거니까 잘 해내셔야 돼요. 아 참, 제가 박수란 씨 치료 돕고 있다는 거 은경애한텐 절대 비밀이에요. 박수란 씨 똑똑해지는 거 어떻게든 막을 여자니까. 알았어요. 절대 안 들켜요. 그리고 박수란 씨 따님한테도요. 우리 경혜는 왜요? 저처럼 실력 있는 의사한테 치료받았는데도 상태가 좋아지지 않으면 따님 실망이 클 거예요. 다 나으면 그때 깜짝 공개하기로 해요. 따님한테 최고의 선물이 될 테니까. 네, 우리 경혜 기쁘게 해줘야죠. 은경애! 너 이 회사 지키고 싶지? 장명원한테서 회사 뺏기고 싶지 않지? 지키고 싶어. 그럼 너 장명원하고 손 잡지 마. 너나 잡지 마. 장명원은 너와 나 이 갇힌 공간에서 자리 싸움을 하느라 서로 물고 뜯고 뜯기길 바라고 있어. 우리끼리 싸우다 나가 떨어지길 바라고 있는 거야. 절대로 장명환의 계획대로 움직여선 안 돼. 상담 전화 받자. 뭐? 여기서 우리가 손 놓고 있으면 장명환한테 우릴 회사에서 내쫓을 빌미를 주는 걸 수도 있어. 위너스, 할아버지가 염색한 헌우스 시장에 내다 팔아 시작했고 평생을 바쳐서 이뤄낸 회사야. 난 할아버지 회사 지키기 위해서 화장실 청소를 하든 전화를 받든 뭐든지 다 할 거야. 너도 회사 갖고 싶으면 지켜. 안녕하세요, 고객님. 위너스 고객 상담 전화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 그런 점이 불편하셨습니까? 아, 네. 아, 안녕하세요. 위너스 고객 상담 전화인데 뭐가 문제죠? 사이즈도 불편한 사항이 있으셨어요? 아, 네? 그건... 네, 디자인마다 다를 수 있는데.